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1995년작 MS 08소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이제 밀리터리풍으로 시작된 건담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M353A4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이 킷이 1:35 스케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 킷에는 장갑차 이외에 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요 인물 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 이 킷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윌프리라는 업체에서 한번 도료 사용해보라고 트루컬러 페인트라는 도료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도료인데 이거 사용해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 밀리터리 킷은 이제 킷 자체는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킷은 이제 부품마다 컬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건프라는 스냅타이트 방식으로 접착제가 필요 없는데 이 킷은 일반 밀리터리 킷처럼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품이 접착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품들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밀리터리 전차 만드는 느낌하고 비슷하고요. 조립 완성은 반나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총 묘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밑면 보시면은 이게 약간 미래형 전차기 때문에 이제 호버링 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이제 스크류가 회전하고 이게 살짝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색으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도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분리를 해줍니다. 트루컬러 페인트는 처음 써보는 도료인데요. 왼쪽은 알루미늄 컬러, 오른쪽은 신너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에 희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도료라서 희석비를 잘 몰랐는데 이게 라카 도료였기 때문에 일반 군제 라카처럼 도료가 1이면 핀너를 1.5 정도 사용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 써보는 도료였기 때문에 도료의 차폐력 등을 보기 위해서 서페이서는 이번 작업에 쓰지 않았습니다. 첫 사용해본 느낌은 차폐력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단에 4개의 스크류를 도색해 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 중인 에어브러쉬는 에어코브라입니다. 미그 에어코브라. 바로 이전 영상에서 리뷰했었던 그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군제 에어브러쉬를 가장 편하게 지금 사용해 왔는데요. 이 에어코브라도 자주 좀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번 작업에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어코브라는 이전에 제가 뭐 사용해 본 적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군제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에어코브라는 이제 3호 브러쉬입니다. 그런데 좀 일반 브러쉬보다 노즐이 좀 크기 때문에 노즐을 2호 에어바이퍼 노즐을 끼워 주었습니다. 바이퍼 니들이 지금 국내에서 다 품절이라서 제가 이 니들은 그냥 에어바이퍼 니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에어브러쉬의 2호 니들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요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이 규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바늘이 약간 앞으로 더 나오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실 텐데요. 이 고무 캡이 있기 때문에 고무 캡을 닫아도 이 앞까지는 닫지 않거든요. 이 뭐 요거 이상이기 때문에 길이는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얇은 선을 쓰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부품은 명암 도색을 위해서 블랙 색상을 칠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도료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컵에서 바로 희석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레커 페인트의 장점이 이제 희석기만 맞으면은 참 도색하기가 참 편하고 또 표면도 굉장히 좋죠. 사용하면서 느낀 인상은 일단 사용하기가 좀 매우 편리하고 좀 고급 도료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도료가 15개였기 때문에 다크블루 색상은 도색을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어두운 블루 색상도 명암 표현을 위한 밑색입니다. 파란색을 밝게 도색을 해서 명암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밑색이 되는 블랙 베이스를 모두 깔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회색빛이 도는 보라색 컬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먼저 신너를 부어주고 가지고 있는 블루 컬러 산타페 블루를 넣어주었습니다. 붉은 색상 산타페 레드를 넣어주었습니다. 네, 혼합하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어두운 보라색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은 어두운 영역을 담당할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부품을 칠해주고 좀 더 밝은 색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또 네 개의 부품에 칠해준 뒤에 좀 더 밝은 색을 도색합니다. 이제 도료가 진해졌기 때문에 신너를 추가하고요. 지금까지 덮여진 레이어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흩날리듯이 뿌려줍니다. 네, 이 컬러는 바디에도 쓰였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카도르로 워싱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에나멜 재료를 이용해서 패널라인 액센트로 피너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색된 하단의 부품들을 조립해 주었습니다. 하단부의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퍼 허를 본체를 작업해야 됩니다. 일단 이 고스트 걸그레이를 사용해서 이 본체를 칠할 건데 제가 원하는 색이 있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소분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먼저 신너를 1.5 비율로 섞을 거예요. 여기에 블랙 색상을 아주 조금만 타주겠습니다. 블랙. 여기다가 파란 색상 조금만 타줄게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 된 것 같아요. 기본 명암 도색을 하였습니다. 한 3호 브러쉬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루컬러 페인트 도료도 매우 도색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요. 본체 이외에 나머지 부품들도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명암 도색이 끝난 다음에 하이라이팅 표현을 위해서 모듈레이션 스타일로 하이라이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조색했던 도료에 화이트를 섞어서 밝은 색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색 촬영이 조금 심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이팅을 약간 모듈레이션 스타일로 작업해 주었습니다. 모듈레이션을 심하게 넣으면은 약간 인위적인 컴퓨터 그래픽처럼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경계를 살짝 자연스럽게 뭉개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단색 차량이지만 통변화를 다채롭게 해서 덜 심심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원형 파츠들은 종이컵 이용해서 하이라이팅 해주었습니다. 하이라이팅 작업 이후에 조립해 주었습니다. 이 천막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 텍스처가 이제 천 느낌이 잘 안 나서 압박붕대를 사용해서 천 재질로 붙여주었습니다.
단색으로 하기보다는 MERDC 컬러 무장 패턴을 넣어주었습니다. 도료 제공해주신 윌프리 측에서 사용하고 싶은 15개의 색을 골라보라고 하신 걸 제공받았는데, 이 위장 패턴은 제가 자주 쓸 것 같아서 이 컬러는 제공을 받았습니다. 도색 없이 이제 도색을 했죠. 데칼 붙인 뒤에 이번 편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갑니다. 패널 라인 작업을 할 건데요. 문제의 미스터 웨더링 컬러입니다. 이거는 유화 계통 웨더링 재료입니다. 그라운드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게 유화 계통이기 때문에 신너로 닦아낼 때 많은 퍼짐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패널 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려 넣으면 패널 라인 묘사와 함께 차량이 운용되면서 바닥에 진흙, 먼지 등이 이제 차량에 들러붙은 그런 뭐 비를 맞다든지 해서 흙자국이 차량의 벽면에 흘러내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이 패널 라인 작업 뒤에 워싱까지만 진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웨더링은 다음 편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워싱 작업입니다. 전용 솔벤트로 이제 붓으로 닦아냅니다. 이 신너가 냄새가 없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손상시키지 않는 신너라서 모형에 손상이 안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붓으로 얼만큼 흔적을 남기느냐의 작업이라서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다 닦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흔적을 또 많이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웨더링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닦아내는 과정을 풍방으로 진행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닦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도 올려져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 유화계통 도료긴 하지만 이게 건조가 하루 넘어가면은 잘 안 지워지니까 하루 안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도료가 마르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 지우거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서 이 작업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의 작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된 피규어들도 다음 편에 다 도색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킷은 건프라적인 특성도 있어서요. CG 모드로 보이는 이런 기믹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작업된 사진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